현금화는 제가 1200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이 10% 더 떨어진 상황에서는 지금 100% 현금화하는 거는 아깝죠. 지금 상승 1파가 끝났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1200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의 2파를 스타트를 끊어줘야 또 이어질 텐데요.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1500 뚫으면은 그때는 올해 안에 1억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핫 트렌드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시작으로 거래소들의 IO였다면은 네. 2020년에는 스테이킹 같은 디파이다. 그래서 테조스가 이런 디파이의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조스가 바이낸스 코인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요. 네. 작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출력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거래소들 대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지금 대다수가 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거래소들끼리 수수료 치킨 게임한다. 네. 디아. 오늘은 정말 이제 막힘없이 치석 진행이 됐네요. 저희가 네. 그동안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딜레이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준비한 덕분에 이렇게 바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용해요. 아, 정말 온 나라가 조용합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하지만 저희는 변함없이 이 코인 상담소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재택근무로 사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실 스튜디오로 나와서 이제 코인 상담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또 디스트리트와 또 다른 회사 뉴지스타 뉴지스탁 방송도 하시죠? 아니요. 방송보단 네. 이제 뉴지스탁이 이제 서비스 운영 쪽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 다 재택근무인데 두 회사 다 출근을 했네요. 참. 저도 오늘 처음으로 사무실에 왔는데 조용하니까, 썰렁하니까 네.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코인 상담소에서 네. 이제 다시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코인 상담소는 사실 그 재택근무의 지루함을 좀 떨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송이지 맞습니다.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코인 상담소에 찾아와 주셔서 네. 또 돈이 되는 정보 또 아주 알짤 알짤 네. 알짜되는 정보, 알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비트가 조금씩 네,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비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디브리핑 한 네. 주간의 주요 이슈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나오는군요. 네. 좀 아마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주간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 동안 9.4% 빠졌는데 최근에 이어왔던 기세는 조금 꺾였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오후 1시 기준이고요. 지금은 더 빠졌습니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더 빠졌어요. 14%, 리플 17%, 비트코인 캐시 19%, SV는 23%, 또 테조스도 23%,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10% 이내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대다수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빨간불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 빨간불과 함께 좀 피눈물 흘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알트코인 중에서는 웨이키체인이 주간 22%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보통 상승 탑10의 이제 상승률을 따지면 보통 100% 세상 수도 있는데 탑10에 자리한 웨이키 체인이 22%밖에 안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상한가가 30%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도 못 간 거예요. 22%면은 네. 주간으로.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유명하죠. 11% 올랐고요. 알고랜드도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10% 올랐고 네. 나머지는 바이낸스 USD, 팍소스 스탠다드, 트루 USD, 테더 USD 코인, 멀티, 콜레터럴 여기 뒤에 잘렸지만 이제 이게 이제 다이인데 네. 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대거 상승률 탑10에 올랐다는 거는 뭐
모든 코인이 떨어졌다라고 네. 봐도 무방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나마 좀 안정성을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승 탑10 코인에 이제 이렇게 자리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싶으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뭐 원화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네. 변동성이 가장 적은 코인이라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의 뭐 일반적으로 다이도 그렇고 달러 베이스로 그 가격에 상하한이 뭐 만에 1-2%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약세를 보였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코인들은 많죠. 모나코인 38%나 떨어졌고요. 네. 엘프 36%, 디센트럴랜드 35% 등등등등 뭐 저 밑에 10번째가 비트쉐어스는 25%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 탑10 코인들을 좀 보니까 이 하락폭들이 좀 비슷해요. 맞아요. 1위 자리한 모나코인도 38%고 38% 떨어졌고 비트쉐어가 25%, 10%밖에 차이가 없네요. 네. 맞아요. 도대물라님께서 첫 채팅을 네, 쳐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상당수의 코인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1시 기준이니까 네. 지금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오늘 정보를 얻어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1시 기준으로 상승폭이 컸던 알트코인들을 보면 웨이키체인이 이제 3세대 코인 그러니까 특징점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3세대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카이버 네트워크는 그래도 좀 특별한 코인이죠. 또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제 뼈탈리께서 또 뼈탈릭, 네. 네. 또 카이버 네트워크의 어드바이저인가 투자를 했나 네, 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까비형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은 굉장히 중앙화된 거래소죠. 네. 근데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을 위한 그런 좀 암호화폐가 카이버 네트워크고 네. 알고랜드는 역시나 뭐 기존의 블록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테이블 코인이고 쭉 내려가서 실리 4세대 블록체인하고 가로하고 이제 물음표를 네. 달아주셨는데 왜냐면 4세대 블록체인은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어서 저희도 5세대 블록체인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렇죠 만들 수 있죠 당장이라도 네. 말이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코인들이 상위권에 있었고 특징점은 없습니다. 아 특징점은 네. 없는 걸로 네, 네. 준똥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오늘 준똥님도 그렇고 도대물라님도 그렇고 처음 보는 닉네임들이 인사를 네. 해주세요. 네, 또 준똥님은 또 이모티콘 좀 귀엽게 네, 라이언님 알고 오셨네요. 네, 네. 귀엽게 반갑습니다. 아, 자, 썸네일로 보는 주간 디브리핑입니다. 네, 이번 주가 사실 지금 분위기만큼이나 코로나의 영향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조용하게 한 주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악재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폭락은 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 효과를 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코로나 가 암호화폐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간 단위로 보면은 디브리핑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여기서 보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디브리핑 했던 게 요 세 개고요. 그러니까 요 상승 1파 마무리라는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에 목요일에 방송을 했고 그다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상승 추세는 이탈했지만 전고점 돌파를 제시도 한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태풍의 눈에 들어선 코인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관건이다 라는 썸네일을 달았었습니다. 좀만 더 그 전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제 지난주 초에는 비트코인 횡보 중에는 지지선 부근 알트코인 주목해라. 그리고 그 또 지난주 초에는 폭락장 시작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마이너 알트코인 상승장 마무리 단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즉 지난주 초부터 계속적으로 아 이거 상승 1파 끝나간다. 네, 상승 1파가 이 상승장이 좀 끝나갈 기류가 보인다라고 네.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 수요일 오후 7시에도 상담도 그렇고 뭐 채팅으로도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현금화하세요. 현금화하세요.
굳이 투자하신다면 덜 오른 거 사세요.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호주님의 이 뷰를 잘 들으셨다면 그렇죠.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행은 아니죠. 네. 다행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락에 대한 예상이 그래도 맞았습니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물란님께서는 존버를 하시고 계셨다고 하시네요. 네, 이거는 네. 사실 뭐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각자 스타일인 거니까요. 네. 결국 그 미국에서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워렌 버핏이나 뭐 월터 슐러스,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어찌됐건 큰 돈을 벌었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투자 전략이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왜 돈을 벌었냐 그분들은 심리적인 그런 자신의 뇌동매매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자제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심플한 전략이지만 1년에 한 20%만 벌자 라는 전략을 몇십 년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몇백, 몇천억, 몇조의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만큼 투자라는 것은 분석은 쉽지만 네. 실제 투자하는 건 전혀 딴판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 중에 테이님께서 비트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어서 네. 본인께서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따가 위로의 말씀도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준통님께서도 2017년 6월부터면 꽤 오랫동안 존버, 정말 존버네요. 상당수 네. 투자자분들이 근데 물론 상당수 투자자분들은 2017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떠오를 때 2017년 말, 2018년 초에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 급락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존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준똥님은 6월부터면은 조금은 맛을 보고 나서 존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빗썸의 퀸비가 300% 지금 이 하락장에서 300%면 상당히 좀 그렇죠. 주목이 되겠는데요. 네. 네. 네, 아마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일 것 같아요. 네.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네, 한번 시간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시장 하락은 이미 지난주부터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다. 네. 그러면은 뭐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한번 볼게요. 네. 민찬님께서 드디어 찾았다고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저희 방송이 좀 찾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저희가 비밀번호 걸어놓은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링크를 조금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를 네. 통해서 좀 뿌렸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텐데 네. 아직 저희가 이렇게 많이 유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업계에 엑기스만 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업계에 이게 모이고 모인 인사이트들을 네. 아주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실 거라는 걸 제가 네. 진짜 확신드립니다.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또 잘 아셔서 저희가 그쵸? 얻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각자 이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아주 잘 되는 방송이죠. 네. 떼잉님께서 네. 그 퀸비가 300% 오른 그 상승 요인에 대해서 그 신규 상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업비트도 네. 며칠 전에 신규 상장 하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들이 한동안 신규 상장이 뜸했다가 네. 또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하면서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테마가 강해요. 즉 뭔가 이 시장에 돈이 투자할 데 없나 투자할 데 없나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신규 상장이라든지 특별 이슈가 있으면 거기로 돈이 쏠리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퀸비 같은 코인들도 크게 올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땡님이 잘하세요. 퀸비가 배용준이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더라고요.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이 퀸비 토큰이 빗썸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로도 좀 접하긴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300% 상승한 거면 네 신규 상장에 꼭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배용준 씨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슨 물고기 쪽 그게 유통하는 블록체인 그쪽에도 투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도대몰라니 하락하는데 저것만 오르니까 네, 방금 짚어주신 내용처럼 네, 네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빡 붙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약간 진짜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저걸 불나방을 봤는데 아 저게 난가 저게 난가 싶더라고요. 떨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네. 일단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네. 비트코인에 대해 하락을 예측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또 다시 1,200만 원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20년 초부터의 저점을 이어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 상승 추세의 저점을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현금화를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아쉽게도 업비트 기준으로 1,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업비트에서도 같이 보시면요. 아직 네. 1,100만 원을 이탈하지는 않았네요.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100만 원이 근 가격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만약 1,100만 원을 이탈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고 뭐고 뭐 급락장 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반감기와 상관없이 급락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그 와중에 땡이님께서 호주님 방송이 제일 좋다고 믿을 사람 호주분 이 호렐루야 뭐 호느님 요새 계속 그런 별명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뢰도가 가장 올랐을 때 네. 제가 또 그걸 쫙깰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지만 강하게 지금 뭔가 지난주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뭐 사야 돼요? 뭐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추천할 코인이 없다. 그쵸, 지난주는 네. 사실 그렇게 추천을 안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 한수셨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번 주는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지 않으신 게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았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2주 전까지는 좀 코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매일매일 변하니까 제가 뭐 2주 전에 좋다고 해도 그게 또뭐 다음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은 매주 1회니까 네. 디브리핑을 구독하시고 매일 시황을 한 3분 정도만 봐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든지 꾸준한 게 제일 좋은데, 디브리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황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주간 정리는 1,100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 네. 하락 대비하며 현금 확보. 지금이라도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현금 확보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네. 요 1,1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단기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현금화하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현금화는 제가 1,200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이 10%더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 지금 100% 현금화하는 거는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절반 정도만 현금화하는 게 안전하고요. 네. 왜냐면 올라가 버리면은 또 이게 기회 손실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1,100만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남은 절반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뭐한 2, 30%는 또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고요. 네. 아, 민천님께서 호주님의 역시 디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 방송까지 이렇게 타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1,200만 원을 돌파하면 상승 2파가 시작될 거라는 거는 어떻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1,200만 원 돌파 시 상승 2파. 지금 상승 1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오르고 메이저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 오르고 그다음 마이너 알트코인 뭐 몇백 퍼센트 오르고 헤드라 해시그래프처럼 네. 그런 1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 1,200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의 2파를 스타트를 끊어줘야 또 이어질 텐데요.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상승 2파가 네, 될 여전히 가능성. 그래도 1,10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미넌스는 알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로, 알트코인 상대적 강세로 하락하던 도미넌스가 반등 중이다. 네. 즉, 알트코인이 요 구간 동안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도미넌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덜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뭐 뭔가 굉장한 이렇게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전반적으로 시황이 이랬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몇 근 몇 주간 이제 계속 상승장이었고 그 상승장에서 이제 헤데라던가 헤데라라던가 이제 아이콘이라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단기간 내 큰 수익을 본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잠깐 주춤하는 시장이 또 오는 거니까요. 또 이러다가 또 오르고 네 이렇게 네. 항상 엎치락뒤치락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장이 네. 제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지만 네. 그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투자 성향 그래서 제가 뭐 투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할 때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부터 해서 내 자신을 알아 내 성향이 네.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성향이 어떠시죠? 치고 올라가는 성향은 절대 아니에요. 약간 안정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다가 시작하는 초기는 저는 좀 잘 잡아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 그래서 뭐 지난해 4월달 비트코인 상승 초기도 그렇고 혹은 하락 초기도 좀 잘 잡는 편인데 이게 네. 막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건 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또 이제 좀 약간 비트코인이 올라갈 만할 때 시장이 반등할 만할 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때 전에는 좀 이렇게 좀 현금화도 하고 안전하게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땡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이 딱 맞네요. 역시 믿을 사람 호준뿐이라고 호준님께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상승장 2파가 시작된다고 할 때 그때 딱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올해 1200은 가려나? 네. 올해면 사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갈 수도 있죠. 올해면은 뭐 정말 비트코인이 800, 700까지 갔다가 다시 120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은 아마 예측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곧 한 달 내 1200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이제 반감기. 네. 5월이고 5월 전에는 비트코인이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 지난주부터는 좀 생각보다 힘이 빠지길래 일단은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도대몰라님께서 거의 백종원 말투 아닌가요? 가겠쥬.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이라면은 업비트 기준으로 한 2700만 원에 대한 돌파가 올해 안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200만 원 특히나 좀 더 1200 뚫으면은 1500 부근까지는 쉽게 갈 거고 네. 1500 뚫으면은 그때는 올해 안에 1억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1억이요? 네. 네. 저번에 이제 류짬님께서도 그쵸. 1억 언제 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금 들렸던 말씀을 그대로 했었는데 네. 코인 어찌 될지는 모르죠. 주식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코인이요.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주식도 같이 하시고 네. 코인도 하시는 만큼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시는 네. 네. 주식 해보신 분들이 코인 하면은 너무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너무 잘 보이는 네, 건가요? 그만큼 쉬운 시장입니다. 대응이 어렵죠. 그러니까 즉 저처럼 분석하기 쉬운데 제가 분석한 거대로 저보고 매매하라 그러면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이 24/7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그쵸, 더 그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만 잘 컨트롤하시면은 아직 코인 시장이 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주제는 BNB 계속 거라. 네. 네. 파이낸스 토큰. 네. 네. 그래서 이 계속 거라 누가 있냐면 테조스가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전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저 비교샷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테조스의 시가총액이 바이낸스 코인의 딱 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19년 핫 트렌드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시작으로 IO, 거래소들의 IO였다면은 네. 2020년에는 스테이킹 같은 이런 디파이다. 그래서 테조스가 이런 디파이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고 네. 단순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보면 테조스가 현 가격보다 2배 혹은 바이낸스 코인이 떨어지면서라도 테조스가 바이낸스 코인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역전까지? 네, 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그리고 지금 이제 테조스가 50%대에서 61%대로 무려 10% 이상이나 네. 바이낸스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네. 그만큼 빨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상승폭 탑3에 있었던 알고랜드가 그 바이낸스 US, 즉 바이낸스
의 그 미국 법인 그렇죠. 미국 법인에서 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킹을 오픈했는데 알고랜드로 오픈했습니다. 어, 네. 좀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이제 스테이킹 오픈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뉴얼 연간 16에서 20%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연간 16에서 20%면 보통 스테이킹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높죠. 높은 비율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알고랜드가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코인이어서 초반에 이렇게 좀 이율이 좀 달리는 세게 것 같아요. 그런 네. 거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제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희천님께서 박희천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와주신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땡님이 코로나 조심하라고 아, 그렇죠. 네. 또 제가 상당히 안전불감증인데 도저히 지금은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네. 항상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고 또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디파이 코인이 뭐가 있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바이낸스랑 비썸에서 거래소가 진출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년부터 제가 강조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작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출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출력이 없을 때부터 제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거래소들 대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지금 대다수가 대출 시장이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제가 뭐 말씀드리죠? 그 다음 항상 말씀드렸던 게 거래소들끼리 수수료 치킨 게임한다. 네. 수수료 누가 먼저 없애냐. 맞아요. 네. 그거 조만간 나타날 거고요. 네. 그러면은 거래소 거의 대다수가 없어질 겁니다. 작두 타시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메이저 거래소들만 살아남겠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관계자분 방송 보고 있으면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가. 네. 네. 증권사 중에 키움증권이 12년, 13년 전에 그 이제 거래소를 타 거래소 대비 10분의 1 이상으로 낮추면서 진출하면서 지금은 증권사 1등이 된 것처럼 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선례를 이제 따와서 그렇게 호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 기회를 잡는 거래소가 어디가 될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정말 그 아픈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망할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네. 망할 거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낸스와 비썸도 이제 거래소들도 이제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고 여기 네. 보면 델리오라는 서비스 저희 옆 사무실이었는데 네. 제가 아는 대표님이세요. 그렇죠. 대표님이 네. 좀 유명 아니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활동을 계시는데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델리오도 이제 비썸에서 이런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빌리빗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뭐 대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유명한 거는 넥소. 넥소도 유명하죠. 네. 넥소도 유명하고 그리고 크립토닷컴도 좀 유명하고요. 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렇게 업체명들을 다 조사하셔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호주님이 정리해 오신 줄 알고 네. 빌리빗 담당자분께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뭐 테조스라든지 아까 봤던 알고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스테이킹 그래서 이런 디파이 담보대출 뭐 이런 코인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관련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현님께서 기회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뒷말을 잊지 못했는데 기회 한번 맞춰보시죠. 기회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지금 중소형 거래소들의 기회가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냐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기회는 뭐 이제 쟁취하는 거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조금 저 워딩을 이제 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저 뒷말은 재현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 뒷말이 뭐가 될지 좀 던져놓고 가시네요. 네. 아닙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인증해 주신 겁니다. 저희 방송 약속이든 뭐든 이제 볼 환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또 고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아, 무비블록도 지난주에도 네, 그랬잖아요. 저희가 기사로도 다뤘고 이제 그 외쪽으로 그 외 차트로도 같이 봤었는데 네. 호재 만발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맞아요. 네. 네. 바이낸스에서 이제
1등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바이낸스 지난주에 질문 들어온 건데 바이낸스에서 그 투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이낸스에 그 당선되든 안 되든 떨어질 거다 그랬었죠.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그렇죠. 네. 호주님이 항상 주문처럼 하시는 말.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그냥 악재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그냥 있지만. 악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낸스 투표회에서 승리해가지고 5회 차인가로 승리해서 네.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맞아요. 네. 한국 코인이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경우가 네. 많지 않은데 듣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국뽕이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런 네.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코박 인수. 네. 뭐 이게 호재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지. 호재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박이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진 않아도 어쨌든 국내에서 그래도 굵직한 커뮤니티를 맞아요. 인수한 거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유저들을 무비블록의 유저로서 이제 흡수할 수 맞아요. 있는 그 의도로서 사실 코박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저 이슈는 사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 지영님께서 직접 기사를 써와서 설명해 주셨지만 네. 경쟁 프로젝트인 콘텐츠 프로토콜의 사업 네. 종료. 네, 사실 콘텐츠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CPT 콘텐츠 프로토콜이었죠. 근데 콘텐츠 프로토콜이 지난주 이제 사업 종료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사업을 종료했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또 큰 호재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디브리핑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무비블록 가격이 요때였는데 굳이 투자할 거면은 2.5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2.5원 부근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드렸냐면요. 바로 요 그 최근에 그나마 반등하는 코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뭐냐면 과거에 뚫지 못했던 요런 지지선이 있죠. 요 저항선. 네.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돼서 요 가격대에서 최소 한 번은 반등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설레셨나 봐요. 저 화살표에 무비블록이 네, 화살표를 왜 저렇게 그렇죠. 사고 싶게 괜히 멘트가 설레는데요. 참 근데 지금 뭐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코인 사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뭐 정말 소액이라면은 근데 저것도 참 며칠 전까지여서 네. 뭐 정말 소액이라면은 뭐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요쯤에 사서 혹여나 뭐 한 2.3원 이탈하면은 좀 매도하는 단기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도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뭐 코인 중에서는 무비블록이 이슈가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장일수록 한 곳에 집중되는 테마가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비블록 테마가 많기 때문에 뭐 부각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각이 되면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몰려서 그렇죠. 또 사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네.